증축 연령은 참 많은데요. 임상 현장에서 우리가 접하는 흉추의 문제들, 환자분이 호소하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진단하는 흉추의 질환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환자분들은 견갑골, 소위 말하는 날개뼈, 안쪽이 아파요. 뭐, 여기, 미드라인 쪽이 뭐, 통증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승모근, 상부 승모근, 뭐, 이런 데도 아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하는 질환은 사실 흉추에 관한 게 뭐 있겠습니까? 승모근 쪽에는 근막통증, 근근막통증 이런 거고 등 쪽에는요. 흉추에는 디스크 탈출하는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결국은 측만증이거든요. 그죠? 측만증이 오면은 좌측을 돼서 우측만 이런 형태로 흉추는 측만이 형성이 되죠. 99.9%. 0.1%는 이렇게 되는 사람 간혹 있는데 제가 여기서 진료하면서 우측만 되어서 우측골 되어서 좌측만 된 흉추 측만증은 두 케이스, 세 케이스 뭐 안 나요. 그 정도로 이게 거의 다예요. 그러면서 후만복이 있던 것이 푹 가라앉아가지고 플랫백, 납작한 일자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늑골의 간격이 왜 되냐면 왼쪽은 다 좁아지게 되고 오른쪽은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여기에 근육의 과긴장, 편 이쪽은 과긴장, 이 늑간 근육의 과긴장, 이쪽은 늑간 근육의 신장 형태로 스트레스가 들어와서 이쪽이 아프다는 사람, 이쪽이 아프다는 사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무조건 침넣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봤을 적에 흉추는 이렇게 우측만 되어서 늑골의 간격이 왼쪽은 다 좁아지고 오른쪽은 다 벌어지는 형태로 가서 거기에 붙어있는 능형근, 승모근 중하부, 여기 매달려 있는 광배근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극하근, 여기 대원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승모근 상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런 걸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흉추에서 할 거는, 우측만 돼 있는 요것을 얼마큼 효과적으로 풀어드리냐 하는 기법이 가장 경제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양손 빡치게서 목돌미 잡을게요. 자, 흉추가 플랫되고, 요런 식으로, 우측만이 되면은, 수기의학적으로는, 신전, 좌측골, 우회전이 됩니다. 흉추 추체가, 신전, 굴곡이 아니라 신전이 되면서 좌측으로 기울어지고,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는 게 측만증이에요. 그래서, 극돌기가 이렇게 왼쪽으로 바라보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좌측골 우회전이니까 우측골, 굴곡, 우측골, 좌회전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세팅해놓고 의사는 왼쪽 손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습니다. 상완 이두근 쪽을 잡습니다. 환자는 굴곡, 우측골, 좌회전, 그죠? 의사의 오른쪽 허벅지 또는 무릎 내측을 환자의 배전자에 갖다 대고, 그럼 일단 흉추를 교정할 수 있는 자세는 되죠. 이 상태에서 측만의 정점에 해당되는 팽돌기를 극돌기 옆으로 나가면 되니까 장성부나 두상골부를 대어서, 자, 이 상태에서 환자분은 자, 상체를 세워서 오른쪽을 이렇게 펴보세요. 상체를 이렇게 펴보세요. 라고 지시를 합니다. 힘을 조금만 주세요. 자, 하나, 둘. 그렇죠. 그때 의사는 동일한 힘을 저항을 줘서 등척성 수축을 완성하면 되죠. 한 번 더 굴곡, 우측골, 좌회전. 한 번 더 하나, 둘. 굴곡. 한 번 더 갈까요? 굴곡, 우측골, 좌회전. 하나, 둘. 그리고 최근한 제한장벽, 가동범위, 저항가동점에서 더 이상 굴곡, 우측골, 좌회전이 안 되는 그 부위에서 의사가 힘을 줘서 행돌기를 교정하라 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흉추가 교정이 잘 안 되죠.